그래요. 저도 그 원장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고지혈증 있지 않습니까? 고지혈증이 있는데 그 고지혈증이 약을 먹으면은 좀 좋아져요. 근데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도 그 지방간이라 고지혈증 있는데 굉장히 마르셨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고기를 안 드시는데도 고지혈증이 이렇게 생겨요. 신기하네. 그런 경우는 한의학 쪽으로는 어떻게 이거 약을 먹으면 또 떨어지긴 하는데요. 고지혈증 그 콜레스테롤 그 치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최고 끝을 찍어요. 그냥 거의.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약을 먹으면 또 돌아오긴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의학 쪽으로는 볼수 있나요? 고지혈증은요? 그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저도 이제 그런 의심을 이제 그 한의원 하면서 한의사 하면서 초창기 가졌어요. 제가 스님들을 치료를 하면서. 스님요? 스님들이 고기를 육식을 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고지혈증 환자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때문에 고지혈증이 오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럼 근데 원인이 어떻게 되나? 생각을 해보면 소는 풀만 먹잖아요. 소풀, 근데 꽃등심은 지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느냐, 지방이나 고기를 꼭 먹지 않아도요. 내가 내 몸에서 지방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몸에서 직접 생산을 하네요. 근데 그게 맞는 게, 선생님, 제가 술을 진짜 안 먹거든요? 근데 병원 가면 제가 알코올성 지방간이래요. 우리 엄마, 우리 엄마도. 그래서 저한테 술 그만 먹으라는데 술을 안 먹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런 알코올성 경우는 내 지방간이랄까, 몸에선 미치겠더라고. 알코올 때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선 간부터 얘기를 말씀드리면 간에서 하는 거는 결국은 알코올을 해독하는 거나 아니면 피로물질을 해독을 하거나 아니면 지방질이 들어왔을 때 담즙을 만들어내서 소화를 돕는 걸 도와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는 보통 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건 형태를 보고 말씀을 아마 진단은 그렇게 할 겁니다. 급성으로 갑자기 오는 경우에. 어머, 큰일 났네. 근데 그런 경우들은 제 생각엔 피로하고 오히려 그 기름진 음식하고 연관이 있다고 봐요. 제가 기름진 음식을 좀 많이 많이 먹거든요. 먹어요? 삼겹살 이런 그러면 거 많이 먹거든요. 기름진 걸 먹으면 내 몸에서는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되고 피로하면 또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되고 근데 대부분 기름진 걸 먹는 분들은 드시는 분들은 피곤할 때 먹거든요. 피곤할 때 그러면 먹게 간 되네. 이제 그러면 간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그렇구나. 때문에 술 먹는 거가 똑같이 간은 인식을 하는 거죠. 조심해야 자기가 되겠구나. 일을 많이 하니까 지방간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고지혈증 같은 경우 그러면 어떤 물질을 오히려 지방이나 고기나 이거 말고요. 탄수화물을 줄이셔야 돼요. 오히려 밥을 줄이란 얘기네요. 왜냐면 탄수화물로. 탄수화물은 흡수되고 나머지는요. 에너지를 쓰이고 나머지는 다 지방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럼 차라리 단백질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단백질을 좀 양을 늘리시고요. 탄수화물 양을 줄이시고 그리고 물량을 늘리시는 거예요. 아마 마르셨을 거면 마르신 분들은 또 수분도 부족하거든요. 물을 많이 먹고. 물을 많이 먹게 되고 탄수화물 양을 좀 줄이시고 단백질 양을 늘리시는 거예요. 차나 녹차나 이런 것들이 그냥 먹는 거는 괜찮나요? 많이 먹는 거는? 근데 차나 녹차 같은 경우는 그 지방을 분해하는 건 도움이 되는데요. 차는 이뇨제 경우에 있기 때문에 내 몸에 수분을 이탈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보이차나 이런 것들도요? 그거는 이제 녹차 성분을 먹기 위해 차 형태로 먹는 건데 수분은 소변을 잘 보게 되잖아요. 그런 보이차나 녹차를 먹게 되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분 함량은 몸에서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녹차는 녹차대로 드시고 물은 물대로 또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물을 먹는 게 그런 좋은 낫네요? 방법이 식전에는 차를 드시고요. 식후에 좀 약간 포만감이 있을 때 맹물을 드시는 찬물보다는 뜨거운 물이 낫죠? 뜨거운 물이 훨씬 낫죠. 그래서 또 배가 아까처럼 대부분 배가 차기 때문에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따뜻해야 흡수가 잘 됩니다. 그러면 따뜻한 차, 뭐 레몬차, 뭐 설탕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오미잖아요. 이렇게 담잖아요. 설탕을 반 정도 넣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런 차들을 많이 먹는 거는 별로 안 좋은가요? 근데 저는 그거는 결국 효소의 영양분으로 설탕을 넣는 거거든요.
제조하기 위한 재료로. 예. 그래서 그 설탕 자체를 또 그렇게 그냥 설탕을 먹는 것만큼 나쁘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럴 때 차의 형태로 희석해서 드시는 건 괜찮은데, 네. 잘 보면 모든 차는 식 전에 드십니다. 밥 먹기 전에요? 예, 모든 차는요. 아, 그렇구나. 어쨌든. 티타임도 보면 모닝커피고요. 어... 예. 미국식으로도 봐도. 네네. 그 영국식 티타임도 4-5시 공복에 다 간단한 다과랑 먹는 거거든요. 밥 먹기 전에 그러면 따뜻한 차를 많이 먹는 건 괜찮고, 밥 먹고 난 다음에는. 예. 별로 먹지 않아요. 후에는 드실 필요가 없고 그 뒤로는 맥주를 드시는 게 훨씬 낫죠. 아. 선생님 얘기 쭉 종합해서 마무리를 해보자면 네. 고지혈증 환자들 보면 네. 여기 아까 전에 우리 네. 김민자님도 얘기하는 게 저도 네. 고기 싫어하고 예. 우리 어머님은 한평생 채식주의자인데 네. 고지혈증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아. 얘기하는 게 아. 탄수화물 많이 섭취해서 고지혈증에 걸릴 수 있으니까 맞아요. 차라리 고기를 좀 드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살짝 줄이시는 거예요. 살짝 줄이고. 우리 엄마도 많이 먹어요, 쌀을. 네. 네. 그 대신 생선류를 많이 드시면 생선류 되죠. 아. 많이 드시고 네. 식전에 차를 드시고 다음부터는 식전에 차를 드시고 식후에는 맥물을 먹고. 많이 드시고. 아니면 차 먹을 돈 없으면 그냥 맥물만 먹는 게 낫죠. 그렇죠. 맥물을 근데 또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화장실을 가게 되면 흡수가 안 되고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한 번에 먹는 양을 줄이셔야 돼요. 조금씩 아. 자주. 결론이 나왔네요. 아. 네네네. 3리터를 정해놓고 드시는 건 저를, 네. 저는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마다 흡수되는 양이 좀 다르고요. 오. 사람마다. 아. 선생님 이 말도 사람도 그때 다르니까. 근데 이우주님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밥, 곡물도 탄수화물이지만 채소, 예. 야채 이것도 탄수화물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맞습니까? 근데 야채 채소도 그것도 보시면 네. 함량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 그리고 그냥 그 밥이나 이런 부분들은 껍질이 없는 탄수화물이잖아요. 네네. 그런 건 입에서부터 흡수가 돼요. 그래서 당뇨에도 위험한 거거든요. 네. 아. 근데 채소 같은 경우나 이런 데 있는 탄수화물이 좀 함량이 있어도요. 네. 식이섬유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흡수가 천천히 돼요. 아, 그렇군요. 선생님. 예, 이런 부분들은 당뇨에도 도움이 되고요. 야, 예. 그냥 얘기 쭉 들었을 때 그냥 링거 맞고 사는 게 낫네요. 그냥 포도당. 못 들었습니다. 링거. 포도당 맞고 사는 게 낫나요? 그러면 삶에 재미가 없잖아요. 아, 재미가 없구나. 지금 그 저기 방송이 너무 재밌으셨는지 네. 지금 김다정님께서 네. 이분이 어제도 그렇고 이거 원장님을 찾아 부산에서 네. 이니 아니면 강남까지 가시는 분이에요. 네. 지금 존재의 이유 김웅이 원장님 항상 감사합니다. 파이팅이라고 10,000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네. 아, 사실 김다정님 아까 기부 하셨거든요. 아, 하셨어요? 네, 제일 처음에 했잖아요, 아까 전에. 우와. 두 번째로 해주셨는데 또 한 거예요. 야, 다정님이 다정하네 이분이. 진짜 다정하신 분이네. 네. 이렇게 원장님한테 계속 미남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입니다. 네, 이런 분들이 많아야 예. 우리 원장님이 또 이렇게 숨어서 방송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아, 자, 방송. 네,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장님, 네. 원장님 얼굴 여기 딱 띄워놓을게요. 어? 얼마나 잘생기셨어요. 잘생기셨네. 예, 원장님 얼굴 지금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여러분들. 잘생기셨네. 예, 바로 김홍희 원장님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다르네요. 네, 바로 이런 분입니다. 오, 너무 명인이시고 지금 강남의 허준 네. 강허 예. 이름을 개명하시면 어때요? 허준으로 그냥 이왕 이래 된 김에 그냥 허준으로 사세요. 그냥 이왕 이래 됐는데 개명하세요 선생님. 조묘영님도 네네. 저희 엄마도 채식주의자인데 고지혈증이 있어요. 생선 안 드시고 물도 안 드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생선 좀 드시고 고기 좀 드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물도 많이 드시고 네. 예, 예. 그러니까 탄수화물 양을 조금 줄이시면 네.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아, 탄수화물 좀 줄여야 돼요. 예전에는 네. 어머님 아버님 시대 때는 예. 예. 전쟁 뭐 시대다 보니까 그렇죠. 밥 먹어야 됐다는 생각이 그렇죠. 밥만 많이 먹었잖아요. 밥을 꼭 먹어야 된다. 쌀밥 예. 먹어야 됐다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게 다 당으로 가죠. 네, 나중에 예. 당으로 가고 고혈증으로 또 가는군요. 아. 고지혈증으로. 예, 옛날에는 다 네. 노동을 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농사짓고 네네네. 농사짓고 그럴 때 밥심이 마렸죠. 네. 아, 그때는 탄수화물을 밥심. 먹어야 바로 탄수화물이 가장 소화가 잘 되고 네. 에너지가 많이 생기니까. 어. 근데 지금은 노동보다는 사실은 뭐 생각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아, 걸로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저희처럼 2시간 내내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노동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사실 잘 보면 지방질은 먹어도 흡수가 안 되는 건 다 설사를 하거나
네네네. 배출이 됩니다. 어, 아, 맞아요. 배출되고. 아. 단백질이 예, 그렇게 예. 몸에 어느 정도 들어오면 더 이상 받지 않는다더라고. 줄이시는 게 좋아요. 탄수화물 줄이는 경우. 탄수화물 줄이는 오늘 잘 왔다. 어, 진짜 우리 배워야 돼. 나도 우리 밥을 근데 욕심... 안 드시면 안 되고요. 어, 먹긴 먹어야 되는데 조금 예, 줄여라 이거죠. 양을 조금 줄이셔야 돼요. 밥이 욕심이 좀 있잖아 우리. 왜냐면 밥은 저는 밥은 세 끼 꼭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게... 라면도 먹고 뭐 딴 것도 다 먹어요. 빵도 먹고. 그래 라면도 네.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중독이란 단어 거기서 아... 나오는 거죠. 아... 빵도 먹거든요. 빵... 과자도 먹고. 과자 탄수화물. 예. 다 탄수화물이네. 다 탄수화물이네. 예, 아... 그거를 좀 단백질로 바꾸시면 네. 좀 문제가 계란이 좀 문제가 돼서 그렇지만 요즘 계란 계란이 참 네. 좋죠. 네 선생님 죄송한데요 말씀 중에 있어요. 정말 죄송한데 정세정님이 이동엽님 예. 너무 잘생겼어요 이런 문자가 와서 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동엽 잘생겼다고 이렇게 와서 네, 네 아, 깜짝 놀랐어요. 저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미남이라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원혁 선생님 이 단어를 놓치기 싫었어요 저는. 네, 빨리 읽고 싶어가지고 어쨌든 아... 탄수화물 중독을 좀 네네. 끊어야 되겠다. 네네. 네, 오늘 좋은 명쾌한 대답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877-8938 8938